야, 밑에 가지 마 자달라고. 어색하신가 봐요. 하십니까? 눈치가 왜 없어? 눈치가 없는 게 성능이죠. 나 이거 잘, 되게 잘 나오네. 어. 이걸로 해야 지금 처음에. 어, 왜 그래? 아, 네네네. 되게 이거를 이제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엄청. 아, 이거 보밧 빼죠 원래는. 담배 빼는데. 담배. 그거 뭐예요, 또? 또 이상한 또 가방 가지고 오셨네요. 아니. 챙, 챙겨야 돼. 오, 우와, 오. 아, 담배 좀 챙겨오라고. 담배 좋겠다고. 어. 담배? 담배 있지 않아요? 아, 아, 밖에 폈잖아요. 아, 그래, 밖에 있어. 네. 왜 이렇게 어디 버릴까, 대전이? 뭘 어디 버릴까? 상태가 좀 이상해요, 형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안 추우시겠어요? 추울라나? 밖에 그래도 바람막이 같은 거라도 하나. 어, 잠깐. 아, 왜 이렇게 웃기지? 되게 어색해 하시는데. 어색해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긴장이 풀려가지고. 아, 케어 제품이요? 케어 제품 쪽지 드릴게요. 배고파요. 어. 근데 저 내려와서 뭐예요, 근데? 그거 내려. 안 내려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궁금해서 그래, 네. 진짜로. 안 내려가셔도 될 것 같은데. 내려와서 안녕하고 인사하고 네. 올라온 거예요, 저. 어색하세요? 네. 안 하세요. 여기서 인사할게요. 네. 아닌데. 안녕. 어색하신가? 뭐 지갑 이런 거 필요 없으시죠? 뭐 민증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민증. 민증에 필요함. 그럼 그렇게 가면 민증 검사 받아야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갑시다. 네. 아니, 안 어색한데 왜 자꾸 어색하네. 왜 자꾸 라이프님 없으면 약간 분리불안 있으신가? 인정. 어, 분리불안. 인정. 그렇죠. 잠깐 터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왔다. 어. 어, 어디에요? 어디에요? 어. 아, 이리로 나가시는데. 설마 이 차이? 깜짝이야. 아, 스포르시. 와, 스포르시네. 지하 1층 잘 터지네, 여러분들. 지하 1층에서 방송 처음 해보네. 여기 백산동 입구가 여기 하나였나요? 두 개 있어요. 두 개.
여기랑 저기랑. 금방. 입구가 저쪽에도 있다. 저쪽에. 왼쪽. 네. 아, 맞아, 여기였어. 맞아, 맞아. 뒷편은. 오, 있다. 오, 벤츠. 저는 산타페 사는데. 아, 진짜요? 국산차가 좋은데 본인은 국산차 안 탐? 꽂혀가지고. 오, 발판도 있어, 여러분들. 더러워요. 잠깐만, 나 좀 좁을 것 같은데? 저거를 이 뒤로 이렇게 붙여야 될 거예요. 최대한. 네. 와. 일단 저 벨트 좀 맬게요. 네. 천천히 하세요. 차에서 토했어요, 근데? 아니요, 아니요. 에어컨 내. 아, 솔직히 말해서 토했어. 안 했어, 진짜. 필터는 좀 냄새. 이거 어떻게 켜요? 아. 오. 와, 위에. 와, 저번에 열리네. 아마 밖에 썬루프. 나가면 낮이라서 이제 해 떠가지고 밝겠다. 죄송한데 우측으로 가야 되나? 아, 그러니까 아. 차선을 왜 역주행해요? 어, 여기 이렇게 들어올 때 아니었어요? 아. 우리나라 모든 도로는 오른쪽 차선이에요. 네, 여기서 바로 오른쪽. 옆에 사람 많이 태워봤어요? 어, 그래봤자 가족? 아. 가족들이랑 어디 놀러 가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식재. 아, 일로 오자. 내비대로 갈게요. 왜 이렇게 빨리 몰아요? 아니. 천천히 가요. 라이더. 난 무서워. 속도를 아, 속도 강의구나. 네. 어, 바이크 타면 진짜. 속도도 밝은가요? 와, 차 뭐 이 뭔지 모르 전 모르겠어요. 차가 뭔지. GLS 뭐 이런 거 아닌가? GLC. AMG. 네. 와, 카본으로 돼 있네 이런 거. 야무지네. 어, 차 쇼바도 좋아. 아, 괜찮아요. 그쵸, 예. 그쵸. 노래를 왜 틀어요? 아, 그쵸.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네. 오르막 자주 가는 곳이세요? 여기 얼마 전에, 네. 그냥 저, 원래 인천은 어디 좀 늦은 시간에, 아니면 혹은 이른 시간에, 이제 노래타운 같은 데 가려면 중코나 링코 같은 데 가야 되는데, 그냥 한번 검색해 봤는데,
집이랑 좀 가까운 데가 나오는 거예요. 24시? 그래가지고 갔는데 전화하고 이제 갔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런 노래타운 시스템이 네. 운전하세요. 네. 네. 뭐 몇 시간당 얼마 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3만 원에 무제한에다가 안 시키고 예. 네. 되게 좋더라고요. 괜찮아요. 지금 딱 온도 괜찮아요. 추우실 것 같아. 아, 저 괜찮아요. 외투 있어가지고. 아, 진짜? 추우면 입어도 되세요. 차 되게 깔끔하게 잘 타신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좀 되게 깨끗하게 해놨네. 세차를 해야 돼가지고. 드셔도 돼요. 아, 괜찮아요. 네. 차 구경하는 거예요. 네. 저도 나중에 차 사려고 지금 있는 차가 그 사업자 명의로 돼가지고 장기 렌트 차로 해가지고 타는 거라서 저 차에는 크게 욕심이 없어서 웃긴 게 이제 산타페는 한 3-4천만 원대인데 바이크에만 지금 1억 넘게 썼어요. 맞아요. 바이크 지금 새로 최근에 바꾸셨잖아요. 예, 네, 맞아요. 와, 진짜 그런 것도 보셨나 보다. 아, 맞죠. 힐링 그 자체. 바이크 방송으로 힐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노란 색깔 정리하시고 주황색깔도 그걸로. 아니,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계세요. 네. 정리하는 거. 중고로 팔면은 감가가 심해갖고.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좀 약간 진짜 이게 잘 타신다. 제가 스피드를 네. 좋아해. 근데 옆에서 막 이렇게 자꾸 운전할 때 쿠사를 주면 되게 신경 쓰이는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피나요. 약간 속도 뭔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가? 약간 답답한 걸 못 참겠어요. 그래서 성이 약간 느긋느긋해서 상녀자네. 씻는 데 몇 분 걸리세요? 씻는 데만? 저는 씻는 데 10분이면 다 하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저도 10분 컷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근데 샤워 한 번 할 때 좀 깨끗하게 하려고 네. 하는 편이라서 좀 어울리지 않게 이제 좀 의자 같은 막 그 앉아서 씻어요. 목욕탕 의자 같은 거? 네. 그 욕실에 그게 있어갖고 앉아서 씻어요. 아, 저도 때때로 쭈그려 앉아서 씻거든요. 예. 편하더라고요. 서서 씻으면 뭔가 좀 힘들어. 마지막 마무리할 때 이제 쓰시잖아요. 맞아요. 이제 마무리. 앉는데 10분. 여자 10분은 미쳤다. 그러니까 진짜로 여자들이 좀 씻는데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저 방송하기 전에 여군하려 했었어요. 진짜요? 아버지가 여군하길 되게 바라셨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방송을 하게 된 건데 부사관 이런 거? 네, 이미 늦었죠. 군대 체험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되게 하고 싶은 게 많구나. 네, 약간 좀 이렇게 활발한 거. 액티비티 네. 약간 이런 거 좀 즐기고.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네. 강습 받아보고 싶은데 검색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와. 잘 없더라고. 개쩐다. 또 배우면 남으니까.
먹었었는데 예. 좀 고파요. 예. 거기 여기 지금 가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가만 있어 봐. 여기가 맞나? 여기가 아니라 아마 뒤쪽일 텐데. 네비 그 1박 2일 노래 1박 2일 노래타운 치면 되는데 여기 아닐 텐데 분명히 왜 이리 왔지? 1박 2일 노래타운 아닐 텐데 이쪽 근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네. 자, 1박 2일 노래타운 한번 다시 쳐볼까요? 1박 2일 노래타운 했을 때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게 하나만 나오네? 왜 이상하다? 어. 내가 검색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어. 내가 주소를 알려줬어요. 잠깐만 여러분들. 문자로 주소 받았거든요. 이거 그대로 못한 건데. 어? 이 길 맞음. 맞죠? 맞죠? 네. 맞죠? 맞아요? 맞아요? 희한하네? 왜 일로 나오지? 다른 길로 안내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제 잠시만 여러분들 내가 네이버로 검색해볼게. 다른 루트로 안내를 해줘서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뭔가 이게 장난으로 이제 그냥 좀 익살스럽게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혹시라도 싶어가지고 어제 이름을 바꿨어요. 뭘 바꾸셨어요? 그 레이지라는 영어 단어가 네. 그 경로, 분노 이건데 네, 레이지 오브 라이더라고. 오, 분노, 네. 분노의 질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름 바꿨어요. 레이지 오브 라이더, 그러니까 R O R인데 네, 네. R은 여러분들 대문자, 그리고 O는 소문자, R 대문자 해가지고 약자로만 딱딱딱 이렇게 해놓으면은 좀 이쁘더라고. R O R. 그래가지고 바꿨습니다. 잘하셨어요. 뭔가 그게 들어가면 약간 조금 그렇게. 야, 운전도 하면서 네. 이야기도 들어주고 말도 잘 맞춰주고 진짜 만능이다. 똑똑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멀티가 안 됐거든요. 대졸이에요? 고졸. 고졸이에요? 네, 대학교. 그럼 나중에 약간 후천적으로 나도 성지고 나왔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아, 성지고가 최근에 좀 어떤 일련의 사건 때문에 네. 좀 약간 좀 안 좋았는데 네. 저는 약간 후천적으로 좀 지능이 발달한 아, 타입이에요. 네. 네. 저는 진짜 공부가 너무 싫었어요. 그냥 학교 다닐 때도. 맞아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학벌이 좋다고 해서 꼭 똑똑한 건 아님. 진짜 그거는 이제 지식을 이제 맞아, 학교 맞아, 이제 맞아. 그 학식을 쌓는 거지 사실은 솔직한 말로 통찰력은 진짜 학벌 따위로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맞아. 엄청 머리 좋은 사람도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약간 조금. 아 그럼 그리고 저 아프리카 BJ 중에서도 저 뭐야 서울대 나온 BJ도 있고 그런데 뭐. 와. 잘 돼.
얘기가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뭔가 어휘력이 공지 쓰실 때 어휘력이나 그 필체가 되게 엄청 배운 사람처럼 말씀을 하시길래 커뮤니티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스스로도 뭔가 좀 같은 말이더라도 네. 뭔가 더 정확한 표현을 하고 싶어갖고 쓸데없이 시청자들은 그냥 알아먹기에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고급 어휘 존나 쓰냐고 말할 때마다 미사여구 쓰는 거 존나 역겹다 그러는데 나는 그게 좋은 걸 어떻게 말을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걸 쓰는 건데 그래서 고급져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있어 보이고 일로 들어가는 건가? 아 저 앞이구나 네 좋네요. 아 그래요? 벤츠가 좋긴 좋네 여러분들. 아니 승차감이 좋다. 산타페 타다가 이거 타니까. 어, 저 앞인가요? 네. 주차를 그냥 여기다 해도 되나 이렇게?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조금 되게 빡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는 거긴 한데. 국적 다국적. 네, 저기이긴 한데. 아, 좀 빡세긴 할 거야. 그냥 뭐. 어떻게 해도 되고. 네. 어차피 오늘 주말이고. 맞아요. 예. 없을 거라 괜찮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문 안 가리는 선으로 해서. 일요일 날 쉬는 곳이 되게 많으니까. 그래, 사람 다 여기다 됐나 본데. 그런가 봐요. 이렇게 뒤로 약간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여기... 네, 돼요. 괜찮아요. 그렇죠. 차를 아주 잘 대시네. 저기로 건너가요. 저기 횡단보도 있으니까. 야외 방송 많이 해요? 제 네. 왼쪽으로 해요. 왼쪽이 잘 나와. 야외 방송 좋아해요. 아 진짜요? 집에서 방송하면 숨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집 앞, 편의점 먹방하러 가고. 편의점 먹방? 편의점에서 이제 편의점을 뭐 말이 좀 이상했죠. 편의점에서 라면 컵라면 먹방. 아 수더분하시네. 그러게 좋아요. 마라탕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아 근데 그게 그냥 오랜만에 그냥 배달의 민족 막 보다가 이거저거 시켜 먹는 편인데 시켜놓고 못 먹는 음식 있으세요? 못 먹는 거는 제 풍채를 보면은 알 수 있지 않나요? 저는 못 먹는 게 없어요. 맞아요. 특수 부위 이런 것도 되게 잘 드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그때 뭐였지? 막 홍어도 먹고 그 저 뭐야 소 등골이랑 등골 진짜 궁금했거든요. 되게 맛있게 드셔가지고. 아 별로예요. 등골은 그냥 완전 무향무치라서 그냥 식감으로 먹는 거임. 식감이 오독오독. 저 여기 저기 이쪽쪽에 네. 송도 쪽에 네. 송도 동이라고 해야 되나? 꽃게탕 맛집. 아. 진짜 죽여요. 진짜 맛있어요. 꽃게탕 근데. 강화도가 진짜긴 한데. 네, 맞아요. 거기 진짜 있는데 거기보다 훨씬 맛있어요. 진짜로요? 네. 간장게장 같은 것도 좋아하시겠네. 좋아해요.
냄새가 하는데. 건물이 좀? 좀 노후되긴 했는데. 다행이다. 나는 진짜 안 열렸어. 나 때문에 저 오래 열어놓고 저기 했을까 봐. 괜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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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실게요. 예, 고맙습니다. 엄청 시원하다. 엄청 시원한데요? 이거 꽂아드릴까요? 네. 네네네네. 근데 여기 너무 밝지 않나, 뭔가? 이거 안 할까요? 여기 밝아서. 이 정도는. 근데 뒤, 저기, 다른 데 없을까,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그리고 있는데. 예. 밖에가, 저기 해가지고 역광 때문에. 여기 좋고 싶은데 지금 에어컨이. 우와, 포장마차 공기. 네, 여기 여러분들. 테마. 여기 테마가 또 이렇게. 우와. 포차 느낌의 이런 그 테마도 있어요. 여기 성남동에 있는 1박 2일 노래타운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예.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사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손님 나갈 때까지 한다 그랬었어. 그래갖고, 맞아요. 근데 저기 그런 뭐 북형이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 오히려 서구 쪽이랑 가까우시면 여러분들 여기 오는 게 더 낫지. 여기 괜찮으세요?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예. 괜찮지 않아요? 아니 나는 밖에 좀 있으면 막 해 뜨고 막 이제 너무 밝아지고 막 그러면은 역광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써요. 예. 와 좋다. 예, 안에 화장실도 있어요. 되게 좋죠. 제가 여기서 진짜 방송을 한번 하려고 여러분들 진짜 타이밍을 재수하는데 오늘이 그날이네. 나오고 또 저기 하면은 네. 음식이 또 보여야 되니까 자리 여기서 이렇게 하면 네. 오, 좋아요, 좋아요. 네. 사장님 죄송해요 진짜. 항상 사장님 곤란한 시간만 와가지고. 네. 아니 그래도 지금 1,700분 보고 계신데요. 네. 네. 사장님 저희 지금 시킬게요. 그 계란말이랑 그때 딱 그 뭐였지? 케이준. 네, 케이준 근데 좀 소스 조금만 해주세요. 너무 좀 세더라고요. 네. 아끼는 건데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여튼 깊은 뜻을. 고맙습니다. 술 안 드셨어? 아, 술 저기 그 소주? 소맥? 소맥. 소맥이요? 네. 소맥 그 켈리 있어요? 켈리. 켈리랑 소주는 뭘로? 상관없어요. 소주 뭐가 좋아? 그 새로? 새로? 예. 네. 새로랑 캔이랑은 운발이야. 그 소맥으로 먹으면 뭐가 좋아? 프레쉬. 예. 네. 아니 처음처럼. 처음처럼 찍게. 네네네. 아니 너무 셀 것 같아서.
여러분 음식이 조금 덜 보여도 좀 양해를 해주세요. 우리는 결국 채팅을 저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여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치 이 집의 유일한 단점이 이제 7자리 맥주를 쓴다는 거지. 네. 근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요. 주량 어떻게 돼요? 저는 소주 한 병. 소주 한 병? 네. 아 진짜 많이 못 마시네. 솔직히 얘기했는데 그래도 말을 하면서 천천히 먹으면 괜찮아. 맞아 술은 원래 좀 장기적으로 가면은 맞아. 자기 주량보다 더 많이 먹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드세요? 저는 태어나서 취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네. 다 취한 척 하신 거예요? 한 번도 취해본 적 없어요. 적 없어요. 진짜로. 정말 혀꼬이시고? 그건 이제 그냥 장난. 장난? 네. 맞나요? 1호. 괜찮아. 근데 뭐 많이 거슬려요? 바람 소리가 아니라 이거 환풍기 소리일 거야, 여러분들. 네. 술 엄청 센 사람도 만나봤어요. 막 주량 안 취한 거. 술고래? 한 번도 그러니까 술을 내가 주사도 어떻게 보면은 난 자는 거라서 귀가 본능이고 집에 가서 자는 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주사인데. 맞죠? 그쵸. 괜히 막 이렇게 실수하고 그러는 것보다 훨씬.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만난 지 이제 한 뭐 2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네. 이대로예요? 그냥 쭉? 네, 이대로예요. 진짜로? 네. 그리고 와. 이렇게 막 노래 신나게 부르면 가면 한 번도 안 쓴 거예요, 지금까지? 네! 와, 진짜로? 근데 솔직히 방송 안 할 때는 욕할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없어서 아니 자기 방송에서 욕한다 그러니까 화가 안 믿게. 진짜요? 보시면 놀라실 게 욕한다고. 왜 씨발로 말해요? 막 그 씨발은 잘 안 써요. 아, 뭐 이 새끼야. 진짜 이 정도. 약간 부대식 욕하네. 근데 뭐 씨발자는 그냥 약간 조금 짝 그렇고. 너무 상스럽지. 네, 상스러워. 좀 오만 쌍욕 다 하는데. 저 좋아해요. 진짜 엄청 웃었어요. 자기가 못하니까 알지 알 것 같아. 뭔가 내 방송 본다고 하니까 전혀 캐릭터가 안 맞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 입을 더럽히면서 욕하는 것보다 이제 대리만족이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채팅 답답한 욕을 잘 구사하니까 사람들한테 참교육하는 게 너무 좋아요. 아 막 엄마 피부가 의사 피부 관리샵 그 피부 병원이랑 관리샵은 오면 달라요. 아 어머니가 아, 그래서 네. 피부가 좋으시구나. 10년 하셨어요. 대박이다. 그러게 여러분들 진짜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네. 진짜 혹시 여, 네. 네. 아 말씀하세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약발방 하면서 전두엽 튀겨버리고 있었는데 너무 좋아. 네. 전두엽 튀겨지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별풍선 쏘면서 코트님 팬이에요 하면서 그걸 시작으로 지금
몇 시간 만에 여기 있으니까. 근데 뭔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생각은 못했고. 네, 맞아 맞아. 신기하네. 근데 누구나 더 이중성은 있죠. 건드려서 이중 그 본 모습이 나오는. 사람은 근데 원래 결정적인 순간에 모습이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찐이잖아요. 그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인성 쓰레기다 뭐다 하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차라리 배설하면서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왜냐면은 배설하면서 하면은 굳이 싸우는 게 없으니까. 맞아요. 특별할 것 같은 모습이 없는 거지. 그래서 네. 아까도 말했듯이 뭔가 할 말을 해야 건강한 사람. 진짜 할 말은 해야 돼. 참으면은. 그쵸. 딱 봐도 예의 발라 보이고 그죠. 진짜. 네. 근데 기본하는 이유가 살짝. 아 이거 오, 맛있어. 와 이거 흑에서 파는 거잖아요. 진짜 고구마가 되게 잘 맞춰준다 그때. 저요? 아 그냥 그래요? 근데 싫으면 네. 안 해요 이렇게. 싫으면 아 진짜요? 어, 진짜 너무 잘 맞춰줘. 그래서 싫으면 오지도 않아. 나는 나를 이렇게 편하게 해준 사람이 처음이야. 아, 네, 사실 게스트 방송 하면은 네. 내가 이끌어가야 되니까 오히려 내가 말 많은 스타일이고 게스트 방송 오면은 그냥 어벙벙한 분위기라서 근데 게스트 방송 하더라도 내가 섭외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하든가 아니면 내 시청자 중에서 이제 실장님들 있어요. 섭외해가지고 아, 이제 섭외해가지고 내가 보면은 내 방송의 어떤 흐름이나 분위기나 뭐 밈 같은 것도 전혀 모르니까 이제 그냥 내가 다 살려야 되는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보였어, 그래서 내 솔방보다 시청자 수가 더 안 나오는 거예요. 합방할 때?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참 고민이었죠. 잘 됐네요. 가끔씩 이제 내 솔방 시청자 수보다 더 잘 나오는 게스트 방송 같은 경우는 일반인 그냥 아, 방송물 1도 안 먹은 그냥 생판 일반인이라서 뭐 인터넷 문화 이런 것도 아예 모르고 이런 정말 그런 퓨어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나오면 되게 사람들이 재밌게 보더라고. 아무래도 리얼이니까. 속맥을. 엄청 좋은데 나 제가 지금 오니까 약간 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빨리 오고 싶어요. 마음 빨리 막 순간에 다 오고 싶어요. 아니 생각보다 진짜 빨리 왔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기 진짜 그 시그니처가 나는 여기서 사실 진짜 좋았던 게 집이랑 가까운 곳도 있긴 했는데 여기 나오는 이 페이준 샐러드 이게 미쳤다 진짜. 우와. 양도 양이고 아니 안에 닭고기 겁나 아니 저기 많이 박혀 있어요. 진짜 맛있어. 페이준 샐러드랑 이따가 계란말이 오는 거 봐봐. 그거를 처음에 서비스로 주셨어. 3만원짜리인데 그냥 처음에 앨범 보고 아 지금 계란말이 3만원이지 했었는데 막상 나온 거 보니까 엄청 실하고 막상 진짜 먹어보니까 개맛있어. 일단 계란말이 먹어보면 깜짝 놀랐다. 네. 하나 먹어보자. 네. 여기 성남동에 여러분들 1박 2일 노래타운이야. 뒷광고도 아니고 그냥 나중에 사장님한테 나 여기 내가 평소에 이제 방송 안 할 때도 놀러 오는 곳이야. 지인들이랑 그 바이크 타는 이제 동호 애들이랑도 이제 놀러 오고 그런 곳이야. 내가 너무 듣고 싶었어. 맛있게. 네, 우와. 맛있어. 코트 때문에 낫다고 되냐고? 아니 뭐 상관없지. 근데 진짜 맛있어. 맛있고 안주가 진짜 맛있어. 재훈이랑 처음 왔던 거야 여기를. 아. 네, 여기는 이제 사장님이 처음에 그러더라고. 손님 언제까지 해야 되냐? 손님 가실 때까지 한다. 와 대박이다. 좀 그래도 뭐 마지막으로 밥 언제 먹었어요? 저 아까 집에서. 아니 이런 말 해도 돼요? 아 연모도 진짜 예쁘시네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집에서 언제 먹었어요? 집에서 그 비빔밥 해 먹었는데 밥 비우면서 나온 반찬. 아 시켜 먹어요 보통? 반찬 사다가 먹고요. 집 동네에 반찬을 마실 때 먹어요.
아, 근데 나 오히려 반찬점도 요즘 배달하더라고. 어, 맞아요. 개비싸. 진짜 아니 미역줄이랑 그 뭐냐 콩나물이랑 뭐 어묵볶음이랑 그런 기본적인 옛날 엄마 손맛의 그런 반찬들 먹고 싶어. 가끔 생각나가지고 그런 걸 막 시켜요. 무슨 43,000원이야. 다 보면. 네. 근데 두 끼면 끝나. 내가 이상한 건가? 혼자 드시는데 아니면? 혼자 먹는데. 그러니까 반찬이 좀 슴슴하니 간도 짜지 않고 그래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요만한 팩에 들어가서. 맞아요. 네. 요새 채소값이나 이런 게 올라서 맞아. 비싸요. 값이 되게 비싸 진짜. 아 그럼 그런 거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집에서 밥만 해갖고. 네. 밥 다 드시고. 집밥만 밥솥에다 해가지고 네. 이렇게 싸가지고 냉동에다. 와 그게 되게 손 많이 가는데 그런 그렇게 해서 일단 챙겨 먹네요. 그냥 그 뭐지 요새는 곤약 쌀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거랑 이제 밥이랑 섞어가지고 그게 뭐 더 맛있더라고요. 소화 잘 됐고. 아니 다이어트를 할 데가 어딨다고. 다이어트 안 해요. 근데 곤약 쌀을 왜 먹어? 그냥 뭔가 식감이 좋아서. 아 맞아 식감 좋아. 곤약이 식감이 좋잖아요. 아 그래서. 맛있지 않아요? 맛있어요. 그래서 밥 그렇게 해먹고 오이 소박이를 진짜 좋아하는데. 오이 나도 오이 소박이 되게 좋아. 근데 그 오이 소박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계란 후라이 반숙 두 개 넣고 고추장 조금 넣고 참기름 두르고 그렇게 비벼먹고 진짜 맛있어요. 와 디테일한데? 네. 어. 야. 오이의 그 아삭함이 진짜 밥 슬슬 들어가. 그렇게 자주 먹어. 뭐 키워요? 강아지나 고양이? 이거 구름이 고양이 키워요? 아, 강아지 꼬매 근데 꼬마한 애가 이렇게 표정이 엉근진이네. 자다 계속 쟤를 깨워봤죠. 아 진짜로? 그때 딱 찍었는데 네 지금 5살? 꼬매 한 마리에요? 귀여워요. 아무래도 진짜 애기 낳고 여자인데 아니 진짜 여러분 케이준 샐러드 자체가 맛있었어. 나 처음에 이 집 왔을 때 이거 먹고 나서 이 집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사장님? 뭐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메뉴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했더니 저희 집 케이준 샐러드 끝장납니다. 계란말이도 좋고요. 알겠습니다. 케이준 샐러드 주세요. 근데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야. 진짜. 그리고 그 3만원짜리 계란말이를 써서 주신 거라니까. 비싼 거. 그러면 커요? 왕계란말이? 왕계란말이. 아. 개맛있어. 진짜. 건강한 거에서 계란말이도 맛있어. 네 맞아. 양해자야 이 정도면. 그러면은 담배를 네. 폈다가 끊는 거예요? 호기심에 펴본 적은 있어요. 고등학교 때? 네. 호기심에 애들 돌려가면서. 아 근데 요즘 뭐 자기 PR 시대라서 그냥 뭐 연예인 분들도 그냥 담배 피는 거 그냥 피시면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러던데. 근데 뭔가 담배를 피면은 중독되는 느낌이 아니었고 그냥 피고 말고 더 생각나지 않았어요. 거기서 끝. 아 자기 피하려는 건 다른 게 있긴 한데 아니, 예전에 비해서 예전 여자들이 담배 숨어서 피고 그랬단 말이야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여자분들은 담배 그냥 피면 핀다고 하고 역행 분들 중에서도 그냥 씻고 그러고 시원하게 담배 맞아. 피고 그 오빠들이랑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 네 담배 피고 흡연 피고 그리고 그 담배 피는 모습을 되게 섹시하다고 생각하고 맞아. 그것도 있어. 맞아. 그러니까 자기 어필하려고 평소에 그만큼 피지도 않는데 방송할 때 좀 많이 피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 담배 피는 여자 어때요? 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담배 피는 진짜 일도 상관없어요. 문신은? 문신도 솔직히 뭐 그닥? 문신도 그냥 있으면 있는 거지 라고 이제 하는 건데 아까 야 문신도 없다 대박이다 했던 거는 워낙 요즘 문신을 많이 하니까 맞죠. 대패션으로 그러니까 그럼 여자는 정 떨어지는 경우가 뭐예요? 약간 이런 곳에 정 떨어진다. 정 떨어진다.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꼴 보기 싫을. 정 떨어지는 거는 이제 사실 그거죠. 뭐요? 그 본능이 나올 때 여자 그냥 이건 본능이야. 본능? 뭐냐면은 잘생긴 남자
나를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본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랑 사귀는 여잔데 그냥 평소에 관심 없고 그냥 어 나도 기생오래비 같더라 어쩐다 이렇게 해놓고 별로 얼굴 잘생기면 잘생긴 카페에서 난 별로 난 오빠 같이 듬직한 사람이 좋아 이랬는데 정말 밖에 이제 걸어다니는데 약간 모델 같은 남자가 지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동욱 닮은 남자가 단발에 피부도 쎄하해가지고 신호등에 서 있는데 그냥 나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이렇게 딱 그 눈이 이렇게 눈깔이 이렇게 딱 가 있더라고. 아 이거 본능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말이나 행동이라고. 만약에 이제 싫은 행동이 나오거나 싫은 그런 게 나오면은 교정이 가능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거는 숨길 수가 없는 거니까 나한테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확실히 어쩔 수 없는 거지. 여자의 본능 처음 들어봐요. 여자의 본능. 그럼 역으로 남자한테 정 떨어지는 거 아, 아까 그 소심한 거? 소심한 것도 있고 어, 막 쌓아놓는 거? 정 떨어지는 거? 응 정 떨어지는 거 근데 정 떨어지는 거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내 인생에서 꼽혔던 그거 하나만 딱 얘기하고 그러고 지금 막 생각하고 쥐어짜고 있는 거 보면은 대부분 잘 맞춰준다는 거야 아. 맞아 좀 약간 좀 잘 맞춰주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는 거지 좀 좋으니까 내가 좋아했으니까 그 사람이 뭘 하자 해도 좋았어요 그래서 아 진짜 그거 가면 아니에요? 가면 아니에요 뭐하러 뭐하러 아. 가면을 아니 좋으니까 한 거지 여친, 아니 왜 남자친구 왜 없지? 난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뭔가 제가 그 마지막 연애 그때 춥죠? 이걸 저기 하고 있어요. 아 네네. 네. 아, 너무 추울 것 같아. 내가 엄청 더위를 많이 타요. 네, 그래서 네. 나는 에어컨을 항상 틀어놔. 네. 팔이라도 감싸고 왜냐 에어컨 직방 오니까 너무 추울 것 같아. 걸쳐도 돼요? 그냥 걸쳐도 한 거 없어. 네. 방송 때문에 어느 정도의 노출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어, 아니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냄새 좋다. 그러니까 마지막 연애가 그러니까 트라우마 지금까지 트라우마로 끌고 오진 않았어요. 어 왜냐면은 이제 과거를 잊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 오래 사귀었나 보다. 한 6개월? 6개월은 그렇게 오래 사귄 것도 아니네. 6개월. 나도 마지막이었는데 6개월이었어. 그때 얘가 짧고 강렬했어요. 아 진짜로. 네. 약간 성격이 운전대만 잡으면은 조금 사람이 변해요. 완전 변해요. 아. 그래서 이제 앞에 차가 늦게 가는 이유만으로 엄청 빵빵거리고 그래서 그 창문을 먹혀. 아... 그 모습에 좀 되게 좀 점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 나한테는 안 그러겠지 그래 그 저거 여자들 사이에서도 운전 그 남자의 그 진정성을 볼 때 운전 험하게 하고 맞아. 남자의 성격을 파악하고 싶으면 운전을 시켜봐라 맞아 예 그런다고 게임을 하거나 운전을 네. 근데 그 모습을 봤을 때 아 그냥 나한테는 화 안 나겠지 하고 이제 만났다가 어느 날 이제 말다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자기 분노에 못 이겨서 앞에 피자판이 있었거든요. 거. 이걸로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때리려고? 네. 맞았어요? 맞은 적은 없죠? 맞았어요, 결국에. 나중에. 끝날 때 맞고, 요, 근데 남자는 쌍욕을 처음 어디를 들었거든요. 맞았어요? 여기. 명치를요? 주먹으로. 네. 주먹으로 명치를 꽁 쳤어요? 네. 두 번. 와. 그러면은 맞으면서 그 약간 고라니 소리 같은 거. 아, 계속 남자. 이러면서. 와. 아니 그게 왜냐면 여러분들 이 때리더라도 그냥 머리를 밀거나 어? 머리를 밀거나 그냥 어깨를 팍 밀치거나 그러면은 그닥 망가지지 않아 근데 이제 뭐 진짜 이렇게 가슴팍 같은데 명치 같은데 주먹으로 펑 때리면은 이런 소리가 나요 그 소리를 내고 있는 그, 아, 나 내가 왜 상상력이 아, 내가 그래. 진짜 문제네. 아, 내 이런 상상하면 안 돼.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이제 크게 싸우는 소리 때문에 윗집에서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 가지고. 아, 그, 뿡! 이런 소리 했을 때 되게 마음이 아픈데, 맞았다는 게 마음이 아픈데 되게 쪽팔렸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그 사람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완전 끝나고 나서 그냥 남자를 만나자라는 생각이 아예 없었지. 없어도 그래도 이제 혼자의 시간이 적응되다 보니까 혼자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 저는 여러분들 여자 저는 여러분들 왜냐하면 내가 때릴 수가 없는 게
내가 폭로당했을 때도 그 내용 들어보면 여러분들 내가 때렸다고 한 적 있어? 그 누구도 나한테 맞은 적은 없어. 그 어떤 여자도. 네. 그치? 맞아. 맞아. 나는 왜냐면 내가 잃을 게 많으니까 일단 패면은 그게 사건이 돼버려. 이거 사건 만드는 거야. 사건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벌금은 존나 안 내고 나 빨간 줄 거예요. 그치, 그치. 나 아직까지 전과가 없어, 여러분들. 그래서 때리진 않아. 때리진 않고 그냥 혼내주긴 하죠. 예. 어떻게 혼내줘? 그 이제 어떻게? 확 혼내주죠. 확 혼내주네. 화끈하게 혼내주시. 네. 좀. 그렇게. 예. 빠뜨려. 아, 이 빠뜨리는 게 아니라 이거 화면. 혼내준다. 아니 전과 있는 얘기를 왜 물어보냐 여러분들. 그 좀 상식선에서 여러분 이 아침에 솔직히 여러분 볼 방송 없잖아. 근데 자꾸 채팅해서 네. 우리가 십선비처럼 갈 필요는 없어. 근데 여자 게스트한테 전과 있냐고 물어보는 거는 씨발 너무했다. 어떻게 보는 거야 선생님은. 전과 있어야 방송 못하고 소문 다 나죠. 그런 게 맛있어. 아니 전과 있어도 괜찮아. 뭐 그게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거지.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연 없는 사람 없고. 네. 아니 여러분 그런 드립도 치지 마. 그거는 좀 아니야. 나는 전과 생길 뻔 했었지. 근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게 바로 면허 더 빠야지 해가지고 면허 따고. 그 의지가 대단한 거지, 의지. 막상 이제 운전면허 따고 나니까 생각 들었던 게 이 쉬운 걸 왜 안 따고 중심같이 한 방에 땄잖아, 여러분들. 학원 안 나가고. 학원 안 나가고 그냥 유튜브 보고. 유튜브 보고 그냥 바로 땄어. 유튜브 보고 따신 분들 쇼리쌤의 운전학원이라고 있어. 그거 쳐보면은 진짜 쇼리쌤이 제대로 알려주더라. 사이드미러 진짜 좋은 세상이야. 이 유튜브 영상만으로 맞아요. 면허를 딴다는 게. 저도 그 바이크 따는 거 유튜브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성향도 그렇고 이 아까 운전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 뭐 난폭 운전했다는 게 아니라 네. 좀 땡길 수도 있는 거고 솔직한 말로 누가 우리나라 도로에서 80 제한 거기서 80 맞춰놓고 누가 가 솔직히 맞아. 160 땡길 때도 있고 180 땡길 때도 있고 앞에 차 없으면 시원하게 땡겼다가 가서 이제 카메라 있으면 거기서 조금 멈추는 거죠. 다들 그렇게 했을 거야.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운전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도전하고 싶은 것도 많은 거 보니까 뭐 진짜 바이크 입문하면은 인기 개많아질 듯. 바이크판의 여신이 되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진짜. 근데 여신분 진짜 한 분 딱 있는데 저 너무 좋아해서 구독한 유튜버 분 중에 바이크 여신 아 한 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 민초라는 분도 아니요. 있고 저 누구냐 뭐 세하님? 세하, 민초 그분들은 이제 얼굴로 먹고 사는 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좀 나는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엘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 그분은 진짜 잘 타고 남자들보다 잘 타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야. 여자가 타기에는 뭐가 제일 섹시한 것 같아요? 알차죠. 알차? 레플리카. 네, 그 아까 말했던 수천알 같은 거. 수천알. 일단 여자가 몸이 좀 작고 몸이 작을수록 바이크랑 잘 어울려요. 그래가지고 나는 몸뚱아리가 크니까 큰 네. 바이크를 타는데 지금 한쌤님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 몸매도 좋으시고 그러니까는 라이딩 장비 딱 하고 헬멧 딱 까리한 거 쓴 다음에 바로 그냥 알차 그 레플리카 특유의 곡선이 있어요. 통나무에 매달려 가듯이 그럼 그렇게 이제 곡선이 딱 있으면서 옆에서 싹 머리 휘날리며 지나가면은 어우 남자들 환장하죠. 네 남자들 죽지. 진짜로. 저희 이제 뭐 한잔 할까요? 아, 네,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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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저 비율을 잘 아십니다. 저 잘 몰라요, 비율. 저도 잘. 아유,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들 이게 내가 말해드렸다는 말이야. 이게 미쳤어 이거. 오 냄새 냄새 장난 아닌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야 이거. 정말 말도 안 돼. 개 맛있어. 일단 술 먹기 전에 우리 한 점씩 먹어. 네. 갑자기 한 번 더 줄래? 힘 모락모락 나고 있어 지금. 내 맛있어. 케첩에 났어. 찍어가지고. 와. 이게 일반 안주 느낌이 아니라 진짜 엄마 손 느낌? 식빨찬 같은 느낌? 슴슴한 느낌? 맛있죠? 쫄쫄하고. 안 짜. 부드러워. 여기 성남동의 1박 2일 노래타운이고요, 여러분들. 인천에 사시는 분들 24시 노래타운 검색해보시면 제가 예전에 아침에 놀라고 검색 오지게 했는데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그나마 딱 하나 있거든, 부평에.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거기는 정말 아 진짜 2만원짜리 마른 안주를 시켰는데 우리 지금 나온 거 요거 있지? 네. 요런 거에다가 조금 구성 몇 개 해가지고 그렇게 주더라고. 건포도랑 해갖고 씨가 그거 2만원이고 2만 내가 진짜 와 너무 창렬인데요? 어 완전 대창렬이더라고. 예. 네. 정말 DJ듀 김창렬씨 그 자체였어요. 진짜 DJ 아 진짜 런투유 출발 그 자리에서 와 그렇게 해가지고 한 3시간인가 놀았다 여러분들. 노래방 2시간도 3만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만원어치 이제 안주가 만원 이제 안주가 3만원이야 그러면은 만원 만원 만원이니까 만원당 10분씩 추가야. 와~ 별 거지 같은 그런 룰이 있어갖고 거의 뭐 서울 주차급인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맛대가리도 없는 거 막 먹으면서 거기서 3시간인가 놀았는데 14만원 나오더라고. 근데 와 돈을 떠나갖고 와 어떻게 장사를 이렇게 하지? 그 생각이 들었어. 그때 이 집이 너무 간절했어. 그리고 사장님은 전화를 했어. 여기 1박 2일 놀이탕 사장님한테.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오픈 시간 10시인 거 아는데 1시간만 일찍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저희 여기 있다가 못 놀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9시 열어주셨고 여기 와가지고 계란말이랑 이거 또 먹고 그랬었던 거 같아요. 완전 혜자예요. 양 진짜 많아요. 네. 그 인천 사시는 분들 부천 사시는 분들 노래타운 찾으시면은 여기 오세요. 성남동 1박 2일 노래타운이고 3만원만 내면 일단 노래방은 공짜. 완전 무제한. 그 외에 이제 안주야. 다만 단점 하나. 2옥짜리야 맥주가. 맥주가 보통 3옥짜리잖아. 그러니까 2옥짜리. 네. 요거 조금 아쉬워. 요거 5천원. 일단은요 그러면은 해볼게요. 네. 맥주가 사이즈를 홉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나도 이거 잘 탈 줄 모르는데 이제 배운 대로. CCTV 방송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 맞아요. 진짜 여러분들 근데 같이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저도 사실 선생님도 사실 이 시간에 피곤한 시간이야.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좀 뭔가 좋은 분위기로 오랜만에 이런 네, 정말 변수가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런 곳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생한다는 의미로 첫 장만큼은 좀만 좀 저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진짜 이번만큼은 장난치지 말자 여러분. 난 진짜 너무 창피해. 한샘님 옆에서 너무 창피한 거니까 첫 잔만큼은 그래도 한번 에. 근데 진짜 너무 안 터지니까. 네. 에. 어떻게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네, 저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첫 잔만큼 첫 잔하고 짠하고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아 진짜.
자,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오늘 술 들어가고 꿀잼 방송 예약. 예. 친구 걸고 재밌게 하겠습니다. 만들어지게. 네. 도와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좀 첫점만큼 주시면 한 분을 주시고. 네. 부탁드립니다. 쏘는 사람이 뭐든 시키시겠죠? 첫점만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사실 다른 동료 BJ들도 잠이 안 와가지고 아프리카에 무슨 방송 할까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 방송 볼 수가 있어. 근데 맞아. 보고 있는데 와 진짜 코트 팬들 거지 새끼들밖에 없구나. 어떻게 저런 거지 새끼들을 데리고 방송을 십몇 년을 하지? 보살이네 보살. 만약에 저 사람이랑 합방할 일이 있으면 절대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어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아 진짜 거짓말 아니야. 좀만 도와줘 이거는. 아 진짜 아 한 게 뭐야 이거. 아 정말 제발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진짜 왕자님 모시면 저도 진짜 이거 또 엄청 하거든요. 완성할 때. 저 될 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맞아 그렇게 해야 돼요. 해야지. 그래야 이제 텐션이 살죠. 저희도 텐션 살아서 방송 열심히. 아 이제 뭐 누구 없어요? 뭐 카트롱이랑 뭐 누구 없어? 지금 팬들이랑 팬들 없어요? 응? 얘들아 좀 도와주라. 혹시 몰라서 회장님한테 카톡을 드렸는데 정신이 모르겠지만 그건 너무 미안하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진짜 꿀잼 방송 해드릴게요. 진짜로 텐션은 살아야죠. 에드벌리 말고 별풍선 없습니까? 저희 기존 살려주세요. 네. 한색 방송에, 아니요, 거기 쓸 거 여기다 쓰세요. 전 제가 알아서 받을 테니까. 여기서 쏴주세요. 여기서. 여기 수수료 더 안 되잖아. 여기 8대 있잖아. 여기 쓰세요. 여기. 님들아. 진짜 한번 도와줘. 진짜 있잖아. 쓸 수 있잖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풍도 풍을 받아야 힘을 받아. 에드벌룸도 중요하지만 기다려주세요. 생각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좀 진짜 없는 거야? 난 있다고 믿습니다. 분명 있어. 분명 있어. 아니야 느낌 좋아. 있어.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충전 딜레이 오케이 대기. 기합을 살려주세요. 진짜 방송 재밌게 할게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콘텐츠 괴물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맞잖아. 여러 가지 하시잖아. 여러 가지. 아 맞습니다. 원래 몇 개 때문에 어떠세요? 한 네 자리수는 나와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900개 나왔어요. 그렇지. 누적으로 다 해서 900개 나왔어요. 100개 펀딩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진짜. 900개 이제 나머지 받으면 저희가 이제 1000개만큼 텐션을 끌어올려. 완전 끌어올려 드릴게요. 1000개만큼. 진짜로. 아, 우리 취향군이 고맙습니다. 800개, 감사합니다. 800개 나왔습니다. 800개 왕자님. 800개 왕자님 이제 나머지. 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맞아. 충전 딜레이가 있어서. 아니요, 이게 제 입인데요. 트렁아, 도와주라. 아, 트렁님 유명하시죠? 많이 봤죠? 아, 진짜 너무 민망해. 아, 민망하잖아요. 와, 너무 민망해. 아니, 나 혼자 하면은. 네, 좀 아까 덜 민망한데. 아, 이거 벗을게요. 이게 짜치니까 이거 저 추워도 얼어 죽어도 견디겠습니다. 어디나 도와주세요. 진짜 열심히 하잖아. 원래 6시면 끝인데 열심히 하잖아. 빨리 도와주세요. 진짜.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요새 다 힘들었어요. 다. 벗었잖아. 빨리 800개 남았죠? 들어와. 꿀잼. 19가 걸려야 뭐든 드립도 치고 재밌게 노니까 지금 19 안 걸려있어서 좀 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800개 맞춰주시면 더 이제 완전히 공중제비 돌죠. 800개 주십시오.
청계는 오바야. 아니야, 오바 아니야. 하면 할 수 있어. 안 해서 그래. 하면 할 수 있어. 아직 그리고 시간 많잖아. 뭐 시간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 네. 네. 졸리지 않잖아요. 졸리면 안 되지. 너무 고마워. 아니야, 아니, 진짜 너무 미안하다. 고마워. 우리는 폭파할게. 500개 남았어, 500개. 이제 500개 남았어. 진짜 너무 미안하다. 진짜 이 시간에 근데 좀 다들 좀 도와주라. 나 진짜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500개 남았어, 500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여기서 더 딜레이 해봤자 좋을 거 없어. 재미 없어져. 재밌게 해드릴게요. 500개! 고! 고! 진짜. 여러분, 내가 근데 사실은 억텐을 제가 진짜 안 좋아하긴 해요. 내 스스로가. 근데. 진짜 그래서 이렇게 입국당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져. 아니야,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안 좋은 기운만 가져오니까. 좋게 끌어올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500개. 사실 진짜로 이게 저도 많이 벙벙해요. 근데 정말 원래 내가 이제 11시에 켜갖고 6시에 방송해야 되는데 지금 방송 시작한지도 8시간째야. 근데 뭐 방송 시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8월 달에 그래도 좀 좋은 흐름도 봤고 내가 혼자 하고 있으면 말도 안 하겠어. 보상한 창호가 우왕이시여 날 기억해 주다시. 언니 500개. 진짜 언니 너무 감사합니다. 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둘이 사겨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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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결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감사해요. 진짜. 자, 여러분들 알고 지금 뭐 몇 개 맞았죠? 총 1000개 맞췄는데 제 회장이 1000개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네 회장이 화끈하게 가주시면은 네네 이제 딱 진짜 1000개 남았어. 네. 정말 1000개 내가 그, 이 새끼 1000개만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원래 사실은 저기 그래서 짝수로 떨어져야 돼. 홀수 가면 네. 맞죠. 짝수로 가야 돼. 짝수로 떨어져야 돼. 한 잔에 그래도 저 네. 이거 먹고 나면 이제부터 자연스럽게 가는 거고 여러분들 부담스러우실 시간이 없어. 그리고 진짜 펴. 여러분들 네, 정말 갈매기 하지 말고 네, 갈고리 펴 주세요. 부담 통계가 맞아 여러분들. 그럼 그게 맞아. 네. 그게 맞아. 내가 뭐 방송 오래 했다고 뭐 내가 관록이 있으니까 뭐 내 다 나 대우해 줘 이게 아니라 이게 국룰이고 맞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최소한이야. 네, 진짜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자, 900개. 네, 진짜 뭐 이 시간 사실 터지기 힘든 시간인 것도 맞고 여러분들도 장시간 동안 이렇게 방송하는 거 보면서 좀 졸리는 구경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와, 시원하다. 시원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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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또 1000개. 와. 대박! 감사합니다. 와, 뭐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너무 좋아요. 저희 바로 그 19세 걸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다행이다. 이래야 힘나죠. 이 민망한 힘나죠. 시간 속에서 결국은 나 이게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럼 이제 이거 첫째 원샷해야 돼. 아니 원샷 안 돼요. 아, 천천히 해서. 못 먹으니까. 자, 반갑습니다. 위하여. 위하여. 아,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지혜야 좀. 와, 좀 마음이 편안하시네요. 마음이 편안하다,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다. 진짜 감사해요, 다들.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태훈. 잘 됐죠? 물 좀 드릴까요? 아, 네. 괜찮아요. 와, 한 개 드려봤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좀 먼저 좀 됐으니까 말 좀 편하게 할게. 그래요. 편하게. 이 먼저 탈게요, 첫째. 아, 괜찮아? 아니 소주 한 병밖에 못 먹는데 여러분들. 아니 나는 오늘 좀 마시고 싶긴 했어. 드세요. 오늘 너무 힘들었거든. 내가 오늘 성적탐도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32개인 거야.
방송 이제 한 시간 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좀 패닉이 왔었어. 아, 이 방송 이거 하는 게 맞나? 근데 사람들은 다 성적 잠깐 기다리고 있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약간 좀 패닉이 오더라고. 근데 그 와중에도 그래도 좀 싸가지고 한 그때 한 3천인가 채우고 그러고 이제 시작하고 여기까지 온 거야. 너무 힘들었어. 오늘 한잔 했었어. 하고 싶었어 진짜. 드세요. 배 고프세요. 오빠도 그런데 왜 여러분들 뭐가 채팅 관리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냥. 그런 걸 왜 신경 써? 아니 근데 한세미는 술을 못 먹는데 어떻게 소맥을 먹냐? 난 오히려 아까... 소주를 먹는 것보다 소맥이 좀 더 오래 가는. 아 진짜? 왜 술을 먹으면 되게 엄청 빨개지거든요. 근데 빨개지는데 괜찮아요. 한세야 비추꺼웠다. 너무 추운 것 같아. 또 타이밍 때 먹을게요. 아니야 지금 다 저기 했으니까 괜찮아.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다. 추운 데서 또 이렇게 와가지고 방금 이제 같이 하자고 해서 왔는데 집에 가서 감기 걸리고 그래가지고 현타 존나 오지. 도와주러 가갖고 나는 감기 걸리고 와가지고 내 방송도 못하고 그래버리면 좋은 기억으로 안 남지. 아이고. 아니 나는 안 추워 여러분. 난 딱 좋아. 나는 딱 이 정도가 좋아. 그래서 몸에 열이 많아갖고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트에 왜 자꾸 입히냐. 감 없냐가 아니라 여기 존나 추워 여러분들. 아 그러면 조금 내가 끌게. 안 덥겠어요? 아니야 너 너무 추울 것 같아. 내가 약간 어우 나는 시원하다 이러면은 네. 남이 추울 거야. 네 입고 가지고. 빨리. 감사해요. 바람이 이게 직박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그래. 아 근데 옆에서 리얼 사운드 올렸어 올렸어. 네. 아예 끄는 거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 확 떨어지니까. 근데 에어컨 켜고 자지만 안 돼. 그런 거 강해요. 원래 전담 피세요 아니면 연주 피세요? 전담을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그 네. 숙제 줘가지고 행사를 갔었는데 킨텍스 갔었는데 거기 또 이렇게 그 코박이들이 또 전자담배 그 회사에서 다니고 있는 사람들 많더라고. 그래서 전자담배 40개를 받으면 그냥 이게 6,000번 빨면은 네. 일회용이야. 아, 그다음 6,000번 빨면 C타입으로 충전시키고 시중에 지금 판매 가격이 한 2만 얼마인데 그때 거기서 15,000원 정도에 하는데 그거를 세상에 몇십 개를 챙겨준 거지. 너무 고맙더라고. 근데 맛도 좋아. 그래서 피는 거야. 왜 입맛 다시? 아니요. 최근에 가오갤 보고 눈물 흘렸다는 나 정말 울었어. 저도 울었어. 가오갤 봤어? 봤죠. 원, 투, 쓰리 다? 다 봤죠. 아 진짜? 나는 개인적으로 엔드게임보다 맞아 엔드게임은 더 좋았어. 맞아요. 나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가 가오갤이거든. 가오갤 저도 엄청 좋았어. 오열했네. 아 그때 나는 이제 코순이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전무한다고 달라 그랬었어요. 아 진짜? 근데 청다에 있었거든. 아 그때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뭔가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아니 근데 우는 양쪽에 이제 코순이들이 있었는데 내가 우는 게 너무 티가 나는 거야. 울었어요? 울었지. 울 수밖에 없는 장면이 있잖아. 한번 했는데 양쪽에 쳐다보면서 이렇게 야 우냐?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 알아서 아 참았어. 이 양 물고 참았어. 아 정말 몰입에 방해가 돼버리니까 아 혼자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또 혼자 또 보셨구나. 그거 올라왔어요 그 유디? 그래서 결제하고 보신 거예요? 나 또 디즈니 불렀어요. 아, 감사합니다. 또 봐야지.
진짜 너무 그 로켓 부분이 너무 슬퍼서 진짜 엄청 감수성이 풍부하시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 솔직히 안 우는 게 그치? 이상한 거야. 그치? 진짜로.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지루한 장면이 없어. 맞아. 계속 집중이 돼가지고. 아니 스포 안 해요. 잠시만요. 로켓은 누구나 다 알다. 저요 ISFJ예요. ISFJ는 어떤 성격이에요? 아, 나는 MBTI 내 거만 알지 사실 몰라. 뭐 사람들이 ISTJ라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다 이지라. 그럴 줄 알았다. T가 들어가서 그런 건가? T가 좀 이렇게 공감 능력이 많이 없나 보다. 공능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건 있어. 어느 정도 맞는 게 사람들이 모여갖고 있는 장소인데 어떤 날은 정말 그 자리에 있기가 싫어. 왜냐면은 재밋대가리도 없는 얘기를 계속 지들끼리 하고 있고 억지 토크를 하니까 와 진짜 들어주고 있는데 막 머리 아픈 거. 약간 뭔가 거기 있는 난 내가 관심 있는 얘기 아니면 사실 크게 그런 게 없거든. 그냥 조용히 들어주는 편이라서 텐션도 개 떨어지고 그렇더라고. 약간 관심 가는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그냥 뭐 방금 갖고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들 내가 아는 것들 얘기할 때 그치 모르는 얘기하면 그리고 그냥 별것도 아닌 사소한 건데 답이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지. 솔직히 웬만한 그런 그 고민들은 스스로 답을 알고 있다고 난 생각해. 맞아요. 근데 답정거들인데 소프리 할 곳을 찾는 거야. 맞아. T 진짜 공능제 인정. 공능제. 근데 공감 잘해주시는 거 같아. 근데 대신 T는 그건 있어. 뭐냐면은 공감을 내가 이제 못해줘도 나 역시도 속 얘기를 이제 공감을 바라고 하진 않아. 그냥. 너무 현실주의적이라서 내가 그런 편이지. 나는 한세미한테 하고 싶은 말은 친하게 지내자는 말은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럼요? 가깝게 지내고 싶어. 가까이 지내는 게 정확히 뭔데? 돌려야겠지. 말고 확실하게. 가깝게 지내고 싶다. 가까운 게 뭐냐고. 가까워지고 싶다. 가까워져. 막 이렇게 이성적으로? 어? 아니 가까우니까 그게. 아 제일 싫어. 막 돌려 얘기하는 거. 답답해. 뭐야? 재는 거야 뭐야? 밀당하는 거야? 아니 가까워지고 싶다고. 그러니까 뭐 천천히 알아가요. 우리 가까워져. 약간 이런 건가? 말하면서 약간 식도로 음식에 넘어가는 것 같은데? 괜찮아? 그거 뭐 제일 싫어. 뭔지 알지? 비명 그거 아직 아닌 거지. 확실히 하십시오. 확실히. 아니 그 이 얘기를 갖고 하면은 아 보통 이렇게 하고 그냥 가까워지면 되죠 라든지. 그거 가까워지는 게 나는 이해가 아 진짜? 그러니까 확실히 와닿지 않아. 가까워진다는 게 이게 불쾌한 거? 아 불쾌하잖아. 불쾌하진 않은데 가까워지자라는 게 대체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확실하게. 이런 반응은 처음이다. 맞잖아. 아니 이런 반응 진짜 처음이다. 아 여러분 가까워지고 싶다 하는데 확실하게 말해. 확실하게. 친해지기 싫어. 가까워지고 싶어. 이게 뭐야? 아 그게 목소리 바로 같아. 뭔가 친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친구 같아서 약간 가식적인 것 같아. 우리 친해지자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보다는 진짜 좀 나 척척 아니야. 나 척척 같아요? 척척 아닌데? 가까워지자라는 게 그 단계를 밟아가면서 가까워지자는 말인가? 진짜 나는 아니, 답답해. 아니 너가 호감이라는 얘기야. 호감이라는 얘기야. 그래. 오케이. 근데 그런 게 나 처음 보자마자 나 삐리 온 건가? 아니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아 또 청순 떤다. 그냥 얘기하세요 빨리. 아니 오히려 진짜 아니 그럼 막 뭐라고 막 얘기를 나 오히려 더 못해. 그럼 그렇게 하면 얘기를 잘 못하고 이따 이따
그럼 궁금한 게, 예를 만약에 이제 BJ 같은 동조 업계잖아요. 동료 BJ. 동조 업계인데, 예를 들어 BJ를 사겨. 사귀는데, BJ가 뭐 방송에서 뭘 하는 리액션, 뭐든 뭐 이런 거 방방바 해줄 수 있는지. 일이라 생각하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신 막 10대 같은 건 안 하고. 근데 그런 거는 정말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둘 다 뭔가 그런 얘기를 할 의지가 있으면 방송국어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여기서. 아, 맞네. 그지. 아, 맞네.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당연히 얘기를 사람들 의식하고 얘기할 수 밖에 없겠지. 밈이 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채팅으로 인해서 나온 것들이 많아.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어. 뭐 치우려고. 근데 배가 좀 나왔으니까 어떤 사람이 채팅창에서 배반 미친. 그거 뭐 개웃긴 거야. 그래서 막 존나 빠겠더니 사람 이제 그게 내가 막 되게 재밌게 웃으면은 시청자들도 자기들이 별로 재미없어도 내가 막 빵 터져갖고 완전 저항 없이 터지면 애들도 좋아해. 맞아. 시청자들도. 맞아. 내가 웃으면 웃긴가 봐. 맞아. 나도 오빠 웃을 때 웃었고 울 때 웃었어요. 맞아. 그랬었어. 그래서 따라하게 돼 그게. 그런 채팅들이 한 번씩 올라오면 이제 웃기지. 맞아. 내 웃음 코드가 좀 특이하구나. 약간 뻔하게 터지는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 사람들이 약간 물음표 지을 정도로 웃는 게 제일 웃겨. 노래나 부르십시오. 노래요? 노래 뭐 아까 말 부르는데 뭐야 왜 이래? 뭐야? 근데 노래 부를 때 코인 받고 하세요? 아 그냥 하는 게 맞지. 왜냐면 지금 같은 이 고난의 행군에 3,000개가 터졌다라는 거는 사실 기적이야. 맞아. 요새 힘들어요. 다들 힘들어요.